자리에서 기다리라는 누가 정확히 어떤 말을?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계속하신 협회장께서 협회 안선수랑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어떤 말을 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가들님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 좀 지금 상태는 좀 어떤가? 아니, 세민이가 다 얘기할 거예요. 제한테 그런 거 좀 하시고. 아, 잠깐만. 수석팀에서 좀 어떤 거 담당하고 계시죠?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아닙니다. 그래도 좀 들으신 게 그닥 있으실 것 같아. 아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러시면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 힘들어. 예. 예. 아니, 차분하게 한 말씀. 예. 아니. 얼굴 잘못된 거 아닌데. 아니, 잘못된 거 아닌데. 예. 협회 입장은 한 말씀. 모르겠습니다. 저 협회 직원 아니에요. 저기 또 안소영 씨 있는데? 안소영 씨!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쪽 만나요.